품격 있는 아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캄보디아 갈라만찬장에서의 사진,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가운데 바이든이 함께 찍은 사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김건희 씨 모습을 보면 왼손에는 핸드백과 휴대폰을 들고 있고 오른손으로 바이든의 왼팔을 꽉 쥐고 본인의 몸에 이렇게 밀착시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친근감을 표현하려고 한 걸 거예요. 우리 좀 가까이 지냅시다. 그리고 우리 남편 윤석열 좀 잘 좀 봐주셔. 요새 곤란하니까 당신이 좀 도와주셔. 뭐 이런 목적도 있을 거고요. 대외적으로는 우리 미국 대통령하고 이렇게 친근한 사이다. 친밀하고 허물없는 사이다. 이렇게 과시하려는 목적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좀 과하죠. 친근감을 표현할 거라면 가볍게 팔을 얻는 정도까지는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팔을 꼭 부여잡고 자신의 몸에 밀착을 시킵니까? 제가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어느 술집에 갔는데 그 자리 안내해주는 여자 매니저가 다가오더니 제 팔을 딱 잡고 팔짱을 끼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 밀착을 하고 자리를 안내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 팔에 이 상박부가 그 여자의 어디에 닿겠습니까? 그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민망한데 제가 뭐라고 하거나 팔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보이면 그 여자가 또 민망해 할까봐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비슷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해외 나갔을 때 해외 정상들의 부인의 팔짱을 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유튜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팔짱을 끼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했다. 외교 결례다. 이러면서 가짜 뉴스를 뿌려댔습니다. 오죽하면은 방송사에서 팩트체크까지 해가면서 왜곡된 거라고 사실과 다르다고 이런 방송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그 극우 유튜버들 이 사진을 보면서 지금 뭐라고 할까요? 외교 여왕이라고 할까요? 이 김건희 씨가 남성을 대할 때 여성성을 무기로 접근한다. 이 얘기를 제가 예전에 김건희 7시간 녹취록 가지고 서울의 소리에서 합동방송할 때 그때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기자도 MBC 기자고 서울의 소리 기자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을 오빠라고 부릅니다. 서울의 소리 기자는 나이도 더 적어요.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오빠라고 오빠였으면 좋겠다. 나 알고 보면 귀여운 동생이에요. 언제 편하게 술 마실러 놀러와요.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오빠라고 부르겠다라는 얘기가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 시작한 지 4분 만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성하고 상대를 할 때 여성성을 무기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이 장면에서도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참 뭐라고 말하기도 참 곤란한데 하여튼 국격이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자, 두 번째 사진. 이게 비공개 일정 사진이라고 하는데 공식 영부인 프로그램에 불참을 하고 혼자 가서 이 사진을 찍고 온 거예요. 근데 김건희 씨 일정과 관련해서는 유독 비공개 일정. 나중에 돌아보면 사진 다 공개하면서 비공개 일정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죠. 그나마도 처음에는 팬클럽을 통해서 공개를 하다가 그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지금은 대통령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근데 비공개 일정이래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 현장에 간다는 사실을 기자들한테 알리지 않는 걸 가지고 비공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숨은 선행을 하고 있다. 드러내지 않고 알리지 않고 어디 가서 착한 일을 하고 있다. 뭐 수해 현장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어디 가서 급식활동을 하기도 하고 종교 지도자를 만나기도 하고 해외에 나가서까지 이렇게 인권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인류애를 발휘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지층한테는 아마 소구를 할 겁니다. 역시 우리 김건희 여사, 우리 영부인 짱.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건데 그 두 번째 의도가 참 고약합니다. 두 번째 의도는 현장에서 찍히기 싫은 거예요. 현장에서의 발언, 현장에서의 모습이 날 것 그대로 기자들한테 노출되기가 싫은 겁니다. 왜? 실수할까봐. 실수가 왕왕 있으니까. 그리고 이전에 뭐 그 주얼리, 보석류부터 해서 발언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왕왕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 거를 다 차단하는 겁니다. 취재를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전속 사진사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잘 나온 사진, 연출된 사진, 본인이 돋보이는 사진만 골라서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숨은 선행을 하고 있는 듯이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고 그걸 있는 그대로 언론에서 또 그렇게 받아 써주고 있는 겁니다. 부부가 똑같아요. 윤석열도 지금 외교 현장에 가서 취재 기자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속 사진기사, 전속 촬영기사,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만 현장에 들어가서 대통령 모두 발언도 대통령실 관계자가 정리해준 대로만 보도해. 그리고 영상과 사진도 우리가 제공한 것만 가지고 보도해.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말이 문제가 되고 행동이 문제가 되면 그 말과 행동을 교정할 생각을 먼저 하는 게 그게 인지상정인데 이 족속들은 언론의 접근을 통제하는 겁니다. 거기 그럼 기자들이 뭐하러 따라갔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자기 부인이 외국 정상 팔짱을 저렇게 끼고 몸에 밀착을 시키고 있는데 그 옆에서 허벌쭉 뭐가 좋아라 저렇게 웃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국격이 사르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